오늘은 대낚시를 가지고 나오려고 했는데 바람이 좀 많이 불어서 대낚시는 다음번에 가지고 나오기로 하고, 그래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출조했습니다. 오늘이 한 7물 정도 되나요? 물이 많이 들어온 상태고요. 루어 하시는 분들이 두 분 나와 계시네요. 이렇게 물이 여기까지 들어오겠죠? 네. 이야, 이게 좋습니다. 이야, 루어 하시는 분은 멋집니다. 민어는 안 쓰시나? 민어는 입질 없더라고요. 민어 입질 없어요? 예. 요즘 장어도 다 내려가고, 삼계도 내려가고, 그래갖고. 그래서 안 나오고, 시즌 끝내야 되는데, 저도. 예. 좀 아쉬워갖고. 아쉬워서 나오셨구나. 예. 안 나오더라고요. 너 오늘 한수 하셨다고? 예, 한 마리 잡았으니까, 그냥 마음 먹고, 저 그냥 조금조금하는데, 같이 온 사람이 못 잡아가지고. 우리 저분, 저 친구분이신가 보네. 예. 어휴, 이런 데는 한 세트에 얼마나요? 싸구려, 싸구려. 여기 잡고 한 거요? 네, 얼마나 하는? 이런 거 한 세트로 하면 한 20만 원 할 거예요. 20만 원? 예. 진짜 싼 거. 아, 그래요? 예. 여기서 얘가 제일 비싸지? 예, 제일 비싸. 한번 저기 캐스팅 한번 해봐도 될까요? 네, 해보세요. 해보니까 이게 캐스팅이 가볍네요, 확실히. 우리가 보통 우리 좀 이게 뭐라 그러죠? 이거 이게 없네. 예. 그럼 이거는 캐스팅할 때 어떻게 뭘 이 우리 제껴주고 하잖아요. 이거는 간단해요. 누르면 돼요. 이거. 어디를? 여기를. 거기를 누르면. 여기를 누르고 이거는 누르려면 연습을 좀 많이 하셔야 돼요. 작업. 예. 거기를 누르면은. 풀어지는 건가? 네, 이걸 누르면은 네. 내려가요. 풀어지네. 그래서 엄지로 해서 이 스프를 잡아서 조절하는 거예요, 지금. 아, 그래서 안 제끼고 막 던지는구나. 네. 계속해서 캐스팅을. 네, 제가 좀 던지면서 엄지로 이걸 잡아줘야 되는 식으로. 단점은 이 감을 알아야 돼서. 네. 그냥 던지면 이게 스프이 울거든요. 울다니 이게 무슨 불이 쭉 올라와요. 보면은. 아, 아까 엄지 손가락으로 눌러주면서 그 컨트롤해야 돼요. 이거 던지고 나서. 예. 네. 오. 던지고 엄지로 이렇게. 아, 엄지로. 네. 잡아준다. 보풀이 안 나게. 아, 잡아줘야 돼. 우리 저 장어 하시는 분들은 파만한다 그러고 파고 네. 줄 꼬인다 그러는 그거하고 비슷한 거구나. 베스는 이제 서밍이라고 해가지고. 네. 이 기술이 많이 들어가야 되죠. 이게 또 줄 감는 것도 이렇게 왔다 갔다 양쪽으로 해서 쏠리지 않게 하는구나. 예. 이게 좀 비싸겠네. 이것도 싸요? 그거 얼마나 해요? 이거는, 이것도 한 10만원대. 아. 로드도 한 10만원대. 로드 10에다가 예. 릴 10만원. 예. 아까운 건 다 그냥 싼 장비로 아까운 거라서. 비싼 거는 100 얼마 더 하죠. 100만 넘어가죠. 또. 그렇더라고요. 무슨 방식이에요? 베이트 캐스팅. 베이트 캐스팅. 예. 그 다음에 저기 줄 이렇게 제끼는 게 저기 뭐야 스피닝. 스피닝. 예. 그 써보니까 어떤 게 좀 편해요? 이게 저거마다 다르죠. 저 뭐야 어떤 상황에서 던지느냐에 따라 다르고 이거는 저 뭐야 베이트 같은 경우는 캐스팅이 멀리 되니까. 아 이게 예. 이게 또 멀리 나가요? 예. 오. 스피닝은 뭐. 배 타고 다니면서 가까운데 아니면 이렇게 가까운데 이렇게 던지고 예, 예. 예, 베이트는 이제 먼 거. 그다음에 뭐 이게 저도 초보라서 근데 던지면은 이게 있잖아요 이제 뭐 물 예. 위에서 하느냐 중층하냐 바다 가느냐 뭐 이런 그 때에 따라서 다르니까 어느 게 더 좋겠다 이렇게 뭐 말은 못 할 것 같아요. 저도 뭐 초보라서 뭐라고 말씀드리기 뭐하네요. 예, 고수가 여기 있으니까. 아 그래요. 저분이 더 오래됐어요. 예. 어디까지 나가요? 못 날렸다. 멀리 가면 무서워서. 꽤 멀리 가네.
아하. 아유, 감사합니다.